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해 연간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9,481억 달러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달러 현상에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품 소비를 늘린 것도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고용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3월에 0.5% 금리 인상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테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이제 화상회의 플랫폼 줌 역시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1,3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빅테크 등 대기업들의 감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기 제조사 보잉도 재무, 인사 분야, 사무직 등 약 2,0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잉사는 줄이는 일자리 3분의 1을 인도에 외주를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중이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이 잔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여지를 남겼습니다. 파산 신청이 임각한 것으로 알려진 생활용품 업체 배드베스앤비욘드가 10억 달러 이상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파산 위기를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올 인물을 선정하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9%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보수단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UCLA 캠퍼스에서 여학생 2명이 잇따라 괴한에게 습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까지 들었던 흑인 남성으로 알려진 괴한의 여학생 위험 납치가 모두 미수에 그치면서 경찰은 이 사실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라푸엔테 지역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사라져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경찰은 부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50만 에이커가 넘는 공유지가 존재한다는 보도입니다. 공유지들이 육지 속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데 도로나 산책로도 없어서 완벽하게 접근 금지 상태이며 이러다 보니 출입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프로농구 NBA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최다 득점 달성 예상 경기들의 티켓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의 경기는 티켓 가격이 $1,067로 시작했고 득점 1위를 넘을 경기 티켓 가격은 일부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인 친인척이 있다며 한인과의 유대를 강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31일 아시아계 공동체 지도자들과 아텍의 상하원 의원들을 자신이 관저에 초청해 음력 설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가짜 이력 논란을 일으킨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엔 동물보호 성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브라질 이민자 출신인 산토스 의원은 유대계가 아닌데도 유대계 행세를 했고 나오지 않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등 현재 뉴욕 검찰이 조사 중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뉴욕시 범죄율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2023년 지난 1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주요 7대 범죄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1,0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절도가 3,9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2,056건, 강도 1,332건, 자동차 절도 1,223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다음 달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총영사관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주정부들이 공적 영역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잇따라 도입한 가운데 텍사스주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규제 방안에 따르면 텍사스 주정부가 소유한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탑 등 전자장치와 공공기관 온라인망에서 틱톡을 내려받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텍사스주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 금지를 추진합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미국 내 군기지 주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 1.5세로 하와이 대니얼 K이노우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32살의 에스더 권 교감이 교육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2022-2023년 밀컨 교육자상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주에서 7억 5,460만 달러로 치솟은 파워볼 잭팟 당첨금을 맞춘 티켓이 발매됐습니다. 단 한 장 발매된 당첨 티켓 구매자는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시 세금 등을 제외하고 4억 72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